바뀌었어요. 예. 한 번, 요 분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간증해 주세요. 저서. 간단하게. 아, 제가 그 허리가 아파서 사실 한 10년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디스크가 하나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허리가 계속 아파서 뭐 도수치료, 물리치료, 이게 이런 거 맹인 분한테도 하고 막 침도 맞고 했지만 안 나아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진짜 좋아져가지고 계속 은혜로 다녔는데 최근에 너무 아파가지고 목까지 아파서 퉁퉁 부었거든요. 손도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주먹이 앉아지고 퉁퉁 붓고 또 신경이 눌려가지고 걷는 게 힘들었었는데 아 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었는데 어제 집회 가운데 허리가 치유되는 걸 경험했고 무릎까지 아프고 저리고 통증이 있었는데 사실 살 빼준다고 하셨을 때 나왔는데 무릎에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날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제 집회 중에 계속 확인한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할 때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어제 집에 갈 때도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아팠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너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뭐 와 이러면서 뛰고 너무 기뻐하면서 왔었거든요. 오늘 집회 오게 돼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요구만 하고 더 제가 간증 하나 더 할게요. 제가 하나님한테 어제 조금 책망을 들었어요. 어제 그 제 간증할 때 왜 이렇게 큰 왜 막 물동이 들고 이렇게 오셨던 아프리카 분들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그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책망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왜 그거를 설명 안 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황당해하고 또 제 자랑을 오해하고 그럴까 봐 그게 너무 사실 황당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분들 믿음 있어. 응? 믿음 있으니까 어제 좀 나누지. 어? 그분들 황당하게 생각 안 해. 왜 너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나누라 그래서 마음에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물기적을 막 할 때 막 물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제가 믿음이 막 오르면서 제가 그 유간다에 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를 해주겠다. 너의 물들이 굉장히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물을 바꿔주는 기도를 할 테니까 물을 떠가지고 와라. 그랬더니요. 그래서 물 떠가준 걸 우물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이게 우물이 다 바뀔 거라는 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막 인도에서 진짜 일어나거든요. 우물에다 뒀더니 우물이 바뀌어. 그래서 제가 안 믿었는데 인도 가서 진짜 제가 기도한 거를 넣었더니 진짜 물이 다 바뀌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우리 팀들도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더니 100명이 왔는데 약 한 100명이 왔는데 다 뉴 에이즈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감기 정도 우리나라 감기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많아요. 아주 굉장히 평범해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분들이 한 100명이 왔는데 물동에다 물을 다 뚝 온 거예요. 그게 그 사진이에요. 한 100명이 온 거예요, 물동에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스카이프로 기도를 했더니 물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이 바뀐 거를 내가 그래서 물이 바뀌었다 그럴래? 그러면 먹어라. 그러면 너의 에이즈가 다 날 거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진짜 그냥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에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미친 척하고 믿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믿음을 주고 싶고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행하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요, 우리 조금밖에 믿음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분들이요, 그냥 집에 가고서 한 이틀인가 3일 뒤에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진을 다 보낸 거예요. 7명이, 10명이 갔는데 7명이 확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티브, 그러니까 낫다라는 걸로 의사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막 진짜냐 말이 안 된다 막 이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은혜를 받아갖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80명인가 또 나머지들이 가가지고 확증을 받았대요. 10명은 안 갔고요, 아예. 근데 63명이 확증을 받은 거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못 믿겠다. 진짜 말이 안 된다. 67명 어떻게 그래 되노?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일일이 그 우간다 여자분들이요 되게 수치심이 많기 때문에 사진 절대 안 찍어요. 제가 가서 난 사람들한테도 좀 사진 좀 찍자 그러면 안 찍으려고 그래요. 되게 수치심이에요. 다 막 거기에 막 그 창녀들도 있고 나이 드신 대부분이 다 과부 아니면 창녀. 다 사진 찍고 왜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영수증인지 뭐 이렇게 받아서 의사한테 받은 걸 찍어갖고 이렇게 해서 막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7명, 63명 다 합해가지고. 근데도요 여러분 제가 진짜 회개 박세게 했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제가요 이분이 나 돈, 저는 우간다 분들 잘 안 믿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왜냐하면 돈 막 그런 그 선교사들한테 돈 빼내는 거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 걸 많이 들어서 혹시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좀 좋은 간증 이렇게 해서 돈 빼내려고 그러나 해갖고 제가 나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진을 봐도 못 믿냐고 나하고 그러잖아요. 못 믿겠다고. 솔직히 미안하다고. 내가 의사한테 직접 이 간증을 받아오기 전에 못 믿겠다. 또 이분이 가서 의사한테 또 무슬림 의사예요. 무슬림. 모슬림 의사인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여튼 이 에이즈가 없대요. 이분들의. 그러면서 제가 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슬림 의사, 무슬림이 이런 일이 일어난 적 있냐? 그땐 없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정말 그렇게 의사복을 입고 병원에서 간증을 하는 걸 저한테 비디오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야, 진짜 제가 회개 박세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막 돈 막 밝히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진짜 분들도 계신데 제가 싸잡아서 근데 참 너무 감사했던 게 이분이 인내하시고 계속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그 사진 일일이 다 찍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다 찍어서 보내.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그거 뭐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나중에 원하시는 분은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의심이 그래도 가는 분은. 예, 네, 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 우리 생각을 좀 깨요. 우리 생각에 저 에이즈가 100명이 와서 63명 플러스 7명이면 뭐 거의 70명? 70명이 낫다라는 거 말 돼요? 물만 마시고.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좀 이해가 진짜 안 가요. 주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노한대는 에이즈 낫는 게 엄청난 일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물 바뀌는 게 엄청난 일이래요. 한 번도 물을 깨끗한 물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다가 스카이브로 기다렸는데 물이 바뀐 거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확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컬처와 문화와 거기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저를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물이 진짜 이분들은 물을 깨끗한 물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확 올라가니까 그 믿음으로 갔더니 이렇게 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얼마나 깨야 되는지 정말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이해하면요. 여러분들 아플 때 내 생각으로는 내가 2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이게 낫겠니? 이게 뿌리 깊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휠체어 탔으니까 이게 낫겠노? 아 의사가 뭐 난 평생 못 걷는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게 우리에게 잡혀 있어요. 그냥 우리 세상에서 하는 소리를 다 막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 온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옛사람에서 우리는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인 새 아담 안에 넣어진 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카이노스, 새 창조. 그러면 우리 여기 이사 와야 돼. 이사 왔으면 이 컬처대로 이 생각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 아담 안에 넣어진 자가 자꾸 옛사람의 그 반응에서 옛사람의 순종에서 내 느낌과 내 정말 감정과 내 보여지는 것과 내 경험과 이거에 잡혀서 자꾸 사니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기적을 우리가 못 보고 사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예, 주파수에 맞추는 거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내 병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본다면 저는 교회에 이런 잡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볼 때 육체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육체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가 끝났음을 정말 그 계시를 본 분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살았지만 사실 이 땅에 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체를 볼 때도 우리가 아유 참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만 보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형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운명은 된 거예요. 사실 그분 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하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으로 하여 우리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기 때문에 똑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잖아요. 예. 그죠? 너울을 벗은 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딱 변화된 거고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정말 진짜 이 하늘에서 우리는 자꾸 땅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 저 신부가 단장된 신부가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장이 여러분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되고 우리가 정말 그분한테 순종할 때마다 위에서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기 이 땅에 이러면 이게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요 여기서 단장되는 거지 위에서 단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단장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어떤 육체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체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막 섬기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건요 어떤 정말 흙에 속한 어떤 성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할 때 이게 위에서 단장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걸 쳐주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거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다 죽읍시다. 그냥 끝나십시다. 우리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육체. 근데 막 얼마나 자랑하고 내가 은사 자체도 자랑을 해요. 난 이렇게 가졌어. 너는 이거 못 가졌지. 이런 게 은근히 있고 특별히 은사주의 교회들은요. 그 경쟁하는 게 많아요. 진짜 저 정말 싫어요. 진짜. 이 다들 은사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은사로 재요, 사람을. 네가 은사가 더 많으면 막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치고요. 은사가 없으면 무시당하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은사가 왜 있어요? 우리 교회를 빌딩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왜 여기 막 이렇게 힐링 은사, 치유은사 받으러 오셨어요? 이거 뜨려고 한 판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이거 교회를 건축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라도 건축해서 그분의 몸 그분의 킹덤을 여러분 저는요 그 은사주의들에 너무 천싫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기가 막 너무 드러나고 진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 진짜 새로운 킹덤 문화를 우리 만듭시다. 저는요 여기 온 게 너무 예, 전 정말 영광스러워요. 우리 양결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해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어제도 대화 나누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시고 정말 이 킹덤 컬처를 만드시려고 우리 목사님들 은사 있는 분들 얼마나 자기 따르게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한테 퍼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진액을 빼주시고 진짜 어제 12시인데 그때 누가 또 암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 그때 기도하겠다고 들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한국의 희망을 봤어요. 한국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저런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너무나 제가 이 귀한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 우리 양경 목사님 진액을 빼주시면서 양들에게 퍼주고 있구나. 정말 양들이 빨리빨리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구나. 오늘도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저렇게 이 정도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어디 가서 일하시는 분 봤습니까? 없어요. 다 쉬고 앉아서 놀러가고 골프 쳐요. 지금 저기 여기 저한테 있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 가셨어요. 딴데 또 난 일주일 내내 저렇게 하시고 또 주일날도 이렇게 하시고 난 정말 미쳐버려. 우리 진짜 양결 목사님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고 정말 한국에 진짜 제가 막 소망이 별로 없었는데 진짜 이 생명수기에 와서 이 양결 목사님 만나뵈니까 잠깐 만나뵀는데도 막 소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야 한국이 변하겠구나. 하지만 지금 은사주의가 두 파잖아요. 한 파들은 막 자기 이렇게 하는 분들 또 은사주의였다가 이렇게 또 다쳐지는 이런 지금 막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사를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세워주고 난 이런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수봉교회도 이렇게 막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딱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일반 장로교처럼 돼가고 종교로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종교가 없는 교회가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종교를 진짜 다 깨부십시다. 머리를 그냥 단두대에다 성령의 단두대에다 내놓고 오늘 다 잘라갑시다. 예?
예.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생각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에너지가 하늘에서 받는 에너지를 받으면요. 에너지가 진짜 나요.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진짜 그렇게 조금 먹고 잠도 조금 자는데 저 와서 여기서 또 떠들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붓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피곤할 때마다 주님한테 이거 성찬식을 해요. 주님, 당신은 내 몸입니다. 내 당신은 내 살입니다. 당신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건강하고 활력 넘칩니다. 모세도 영광 안에 있을 때 진짜 그렇게 40일을 금식해도 막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게 했는데 주님 제가 이거 안 된다면 이거 나는 영광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영광 안에 있고 싶어요. 영광을 한번 이만큼밖에 안 만졌는데도요. 여러분 저런 그 뉴에 에이지가 툭툭 나는 거 보면요. 여러분 그게 기가 막혀.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와. 이게 하늘나라에 사는 거구나. 하늘나라에서 진짜 쉽네 이거. 에이즈 여기서 날리고 막 에이즈 때문에 난리치는데 뭐 그래 물 한 잔 마시고 저래 난 너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영광이로구나. 그리고 막 우리 이 살이 막 그렇게 안 빠지는 분들도 기도하면 쑥 들어. 이게 막 영광인 거예요. 이게 영광. 이게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막 이게 영광을 요만큼밖에 안 맛봤는데도요. 뭐 너무 좋으니까요. 진짜 하늘에서 있고 싶어요. 땅끝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뭐 애가 막 가끔 짜증나게 하고 남편에 어떤 일이 생겨들었고 누가 나를 뭐라고 찍적거려도요. 여러분 영광을 맛본 자들은요 그거에 별로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이렇게 막 이게 있습니까? 그거 그냥 보내세요. 예, 그리고 주님한테 순종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할 때 우리 하늘에서 단장됩니다. 악세사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드레스에 반짝반짝 막 별들이 더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또 어노인팅의 쇼 아닙니까? 이게 프랑스에서 누가 선물해 주신 분인데 이 어노인팅의 쇼이 두 개나 있습니다 오늘. 예,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손 얹었을 때보다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걸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 얹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손 얹어서 기도할 때보다 이걸 쓰니까 더 어노인팅을 그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정말 연습할 때요. 길에서 막 길전도할 때 어떤 분이 휠체어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막 휠체어는 못 봤어요. 근데 지팡이만 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휠체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서 주님 휠체어 만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진짜 만났어요. 공원에서 젊은 아가씨가 휠체어 타. 이거 주님 나 오늘 기도 들으시는데 이거 오늘 일어나겠다. 근데 믿음이 충천해지는 거예요. 이거 봤으니까. 그래서 막 이분이 막 저 멀리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달려가서 있잖아요. 이거 다리 이거 지금 일어나실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눈을 크게 뜨고. 네, 그러면서 내가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이랑 바울이 이걸 손수건 제가 그것도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저 진짜 유튜브 앞에 되게 많이 봤어. 그거 흉내내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보다가 자꾸 보다 보면 왠지 자기도 될 것 같은 게 우욱 와요. 이게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딱 들으면 이게 바로 사실 믿음이거든요. 이 옆까지 확 차면 이게 이렇게 넘쳐서 흐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이게 바로 뭐 어노인팅이 막 구약처럼 막 누구한테 확 뽑혀갖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병이 막 병똥이었다가 이렇게 병이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노인팅이고요. 어노인팅이 주님 자신이죠. 예, 믿음은 주님이죠. 막 뉴에이지처럼 막 믿는 거 이거 아니죠.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손수건을 이렇게 얹었더니 막 금방 페인이 없어진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딱 손수건 얹으면 설명했더니 그러니 또 되게 순진하더라고. 그냥 얹었더니 근데 몰라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손을 얹었더니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대로 그 과정이. 그랬더니 이분이 없어졌대요 아픈 게. 그래갖고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뛰는 건 아닌데 이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진짜 뭐 1년은 못 걸었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나가던 친구가 봤어요. 막 놀라갖고 네 어찌 된 건가 보니까 이분이 손수건 얹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궁금하신 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요 오메 이거 되게 쉽네. 야 이거 휠체어는 엄청 어려울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계속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양자학을 제가 조금 하면서요 여러분한테 오늘은 스킬 어떻게 쉽게 힐링을 하고 힐링이 일어나게 하는가 요거를 좀 가르쳐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연습하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시간을 보낼게요. 예. 그래서 이거 예. 그게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뉴에이지 손님들이 한 30% 정도 이제 한 40, 50% 정도가 오고 이제 믿는 분들이
아, 뉴에이지가 한 30%, 안 믿는 사람들이 한 40%, 믿는 사람들이 한 30%, 40% 이렇게 와요. 제 우리 클리닉에. 근데 제가 너무 막 믿음이 충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충천해 갖고 막 낳는 사람만 보면은 막 지혜자 삼아달라고 막 이러길래 그 뉴에이지가. 그래서 제가 자기가 내가 뉴에이지에 좀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인 줄 알구나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싫어갖고 예수를 전도하다가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한 4년 전에. 그래갖고 제가 그 이 협회에서 거의 잘릴 뻔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물고 절대 기도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국이 크리스천 나라래가지고 그런 거 열려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은근히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요 이 능력 있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능력 있는 자가 사단의 발을 밟아요. 이게 뭐 이게 막 지식으로만 예수 막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 성경 공부 아무리 다녀고 그래서요 그거 사단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은사가 막 열리고 막 하면요 경쟁하게 하는 거 찢어놓게 하고 막 여기서 이 안에서 막 분란을 일으켜요. 왜? 하나 되지 못해야 되거든. 하나 되면 이게 파워가 강력하거든. 여러분 하나 되세요. 하나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됨을 하나 될 때 어노인팅 더 올라가요. 경쟁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은사가 더 강하니 너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육체예요, 여러분. 제가 은사 주위에서 그럼 봤기 때문에 지금 좀 강조하는 게 혹여나 이런 게 있을까 봐. 있지 않을 거를 믿지만 우리 양경 목사님 잘 섬겨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안 되겠다.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힐러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힐러입니까?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뉴에이지 거예요. 주로 그거는 양자학을 주로 가르쳐갖고 그 양자학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고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게 꿰뚫어졌어요. 양자학은 영의 세계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과학이라는 거를 그 원리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양자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를 너무나 잘 표현했다 이렇게 느껴지면서요.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손님들 뉴에이지 왔을 때 성령님이 만진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리퀀시 영어로 프리퀀시 그러니까 진동수 이 바이브레이션이 너한테 가서 이렇다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짧게 손님들한테 짧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에이지는 거의 100% 나요. 왜? 얘네들이 아는 내용이야 이거 너무 영. 근데 저한테 있는 파동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빨아들여요 이분들은. 이거 다 이미 다 연습해서 열려 있는 사람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쫙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낮은 진동수가 확 바뀌면서요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뭐 어떻게 제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도 제가 지금 노하우예요. 이 저만이 돈 많이 한 시간에 제일 비싸요 우리 동네에서. 이 노하우 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별게 아닌데 이게 파워풀해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저는 복잡하게 손님한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 그 손님도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이게 그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이게 깊이 양자학으로 들어가면요 주파수가 다 있고요 다 진동 다 진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이 사람은 전자 그 자체다 그렇게까지 말했고 그 물리학자 카를로는 뭐라 그래요 보이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 뇌로 전달되는 아 그 전기 물체일 뿐이다 라고 해갖고 그 책이 엄청 한국에서도 아마 히트 친 그 책인데 양자 그 이론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전 그게 딱 볼 때 여러분 히브루 1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받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랬고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있고 나타난 것으로 그죠?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난 것을 지은 게 아니라 없는 곳에서 근데 이미 진동은 막 되고 있었어. 그럴 때 이 사운드 이 사운드에 강한 또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자학 실험 보면은 사운드를 막 낼 때요. 그 셀 그 세포가 막 그 DNA가 막 움직이고 바뀌는 것들이 막 보여요. 반응하는 게. 이 사운드를 그 실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사운드죠. 예. 어때요?
막 진동이 이미 전기 자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우주에. 그랬을 때 썬! 하고 이분의 이 그냥 커다란 이 진동이 있는 이 주파수가 정말 강력한 이 초자연적인 이 말씀이 탁 나왔을 때 안 보이는 곳에서 촥 보여지는 것으로 된 거라고 저는 그거를 양자기에서 이게 볼 때요. 기가 막힌 게 미립자 있죠. 미립자가 팍 미립자를 보는데 안 보면 이게요. 그냥 에너지예요. 보면 미립자, 안 보면 에너지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만 인식하는 것뿐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진짜고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내가 지금 아픈 게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 기도할 때요. 아픈 거에 초점을 맞추면 나 여기다 아프게 저기다 아프게 막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있죠.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모였어요. 여러분 막 늘어놓잖아요. 막 나열해요. 막 그거 들으면 여러분 믿음도 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주파수가 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들으시고 예, 알았습니다. 뭐 제가 의사도 아니니까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막 이 아픈 곳에 막 여기 이게 주파수를 맞추면요. 브레인이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픈 거에 주파수를 맞추니까 우리는 이게 주파수를 아픈 거에 주파수를 맞을 때 이 브레인이 그게 아픈 걸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더 아파요? 더 아파. 이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면. 근데 그래서 이게 반대로 자꾸 이해하라는 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면 난 거짓말하기 싫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나는 육체가 아니니까 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픈데 상상으로 이게 나라나 다 났다 쥐어 감사 아 시원하네 이러면서 아파서 난 거를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씨어들 이게 상상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나더라고요. 근데 브레인이 왼쪽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상상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 결론인데요. 꼭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잘 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안 나는 것보단 이걸 잘 보고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럼 뉴에이지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왜 그 사람들 잘 낳고 그러면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하는데 왜 잘 안 나요? 목사님들, 이 종교적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제가 오면 잘 안 나요. 그렇게 큰 교회 분들 더 안 나요. 이해 안 되시냐면 저 처음에 좀 되게 헷갈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제 파라다임이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막 죽으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 믿음 있다 너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딱 손 얹어서 그때 딱 낳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 쟤는 믿음도 없으니까 야 차 빨아라 좀 기다려 뭐 이런 약간의 관념이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러는 거야. 2000년 전에 다 끝내놓은 거야. 재정도 끝내놨어. 관계 개선도 하나님이 다 돌려놨다고 사단에 뺏었던 걸 다 가져다가 제자리 놓은 게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리가 그랬잖아요. 구속이라는 뜻은 리뎀션. 제자리로 찾아다 놓는 거다. 이런 앤드류 머리 아시죠? 앤드류 머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속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구속했다는 건 잃어버린 걸 제자리로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 안에 있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했지만 지금 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안에 믿어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나타나지는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거라고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왜 뉴에이지는 그냥 빨아들이니까. 예. 네, 저를 예수님은 모르지만 저한테 마음을 확 여니까 제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 간접적으로 연 거예요. 그 빨아들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 안 가시는 법 없죠?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래서 이제 사운드, 그래서 이 주파수 사운드를 제가 막 어제도 그 휠체어 타신 분 기도할 때 제가 막 기도하다가 막 이런 근데도 막 아픈 게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아픈 게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뱃속에서 생명의 영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없어요. 뭐 누군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치료 기도할 때 없어요. 그냥 영 안에서 이게 어떤 그 나오는 느낌 따라 어떤 데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나라 너 떠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교과서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이 영으로 착 채워지면요 이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뭘 내가 해야 될지 영 안에서 알아요. 예, 그거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 사운드의 주파수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지금 이 슬라이드 사운드 주파수가 확 소리를 때 바뀌는 이런 비디오도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손님들을 딱 오면은 이 사진을 보여줘요. 너가 당신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보이지 않냐 겉에. 근데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주파수가 다 틀리고 이게 보이는 게 고정돼 보이지만 주파수가 이거 주파수 이거 주파수가 다 틀리다. 근데 지금 다 어제 얘기했죠. 주파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정죄감, 수치, 아픈 거 그리고 이제 막 기쁨 이런 거 올라가고 영적인 거는 이걸 뛰어넘어서 4차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700이 됐을 때 70만 명의 낮은 주파수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보여? 머슬이 근육이 보이지 않냐? 그리고 근육은 또 들어가 보면 이 양자학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포가 보이질 않느냐? 그러면서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분자가 보이지 않냐? 또 들어가면 전자가 보이지 않냐?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보이냐? 에너지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에너지다. 당신은 이렇게 딱 몸에 이렇게 다 인식되어지는 건 단지 인식되어지는 거지 사실은 에너지다. 그 딱 맞는 게 우리가 영이잖아요. 우리 영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예? 그렇죠? 원래는 영으로 그분의 품 안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양자학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면서 너가 지금 아픈 거는 네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데 내가 너의 주파수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어떻게 날 그래서 나는 초자연적인 주파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래놓고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 주파수가 뭔데 나중에 나면 얘기를 하면 내 안에는 가장 주파수가 강하신 어떤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전 예수님을 전도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요 그 나가서 힐링 연습을 하셔요. 근데 기도한 준다라면 안 받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당신 안에 주파수가 엄청 낮네요. 여러분 그 저거가 알잖아요. 이게 뭐 몸 안 좋은 사람 딱 보면 알죠. 그 주파수를 제가 높여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양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주파수 보낼게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저 그렇게 해요. 많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눠놓고 나면 전도해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전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가르쳐드린 건데 진짜 효과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팀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우리 팀들 잘해요, 여러분.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주파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이 주파수를 통해서 너의 셀, 이 세포가 바뀌고 DNA가 바뀌는지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 이러면서 내가 이제 쌀을 밥을 갖다 해갖고 한 곳에서는 너는 아파 죽겠네, 난 아파 죽겠네, 난 왜 이렇게 못생겼노, 나 아이고 지겨워, 막 이런 부정적인 것들 난 절대 안 날 거야, 아 짜증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막 하루 종일 한 건 아니고 저도 바쁘니까 생각날 때 그냥 가끔 생각으로 이렇게 밥에다가 눈앞에다 돈 게 아니고요. 제가 하도 스카이프로 막 사람들이 잘나니까 시드니에 있는 제 친구한테 밥을 해라 그래놓고요. 내가 어떤 것은 부정적인 거 어떤 건 긍정적이고 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밥을 두 개 해놔라. 한쪽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9일 뒤에 나한테 와서 언니 왼쪽에다 저주했나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벌써 딱 그 이튿날부터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왼쪽 게. 근데 오른쪽은요 지금 조금만 밟아둘 게 있는데 왼쪽은 완전히 하얀 것도 저 밥이 아니고요 곰팡이에요. 완전히 다 완전히 100% 썩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오른쪽은 곰팡이 조금 꼭 이것만 바뀌었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진짜 이 양작은요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리가 없어요. 이건 조그만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전자가. 그러면 몇십만 몇 백만 마일도 이렇게 돈대요. 그러니까 양작에서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드니나 여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거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의 원리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말할 것도 뭐 두 말 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그게 양자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잘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하고 양자으로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나 미쳐버려 정말. 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파수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뉴에이지들 아무리 걔네들이 연습해도요 그렇게 큰 기적 안 일어나요. 약간의 아픈 게 사라지는 정도지 제가 하는 기적 절대 안 일어나요. 왜? 아무리 주파수 높여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파수를 가졌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캐럿 저기 막 이걸 요거는 내가 놓고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오른쪽은 완전히 비틀어 말라졌죠.
이걸 손님한테 보여주면서 너가 보통 아파서 오는 사람들은 짜증이 많이 나요. 여기 막 걱정이 많고 짜증이 많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아파 안 아파요 솔직히. 그냥 막 운동 너무 많이 하다가 조금 뻐근해서 오는 손님들이 있지 사실 속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주파수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였는데 너가 맨날 이렇게 생각을 부정적인 걸 하고 너가 이 조물주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걸 해놨는데 네가 반대로 생각할 때 나쁜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렇게 비틀어진다. 이렇게 네 몸이 세포가 비틀어지고 시커매서 곰팡이 성격에서 이렇게 아픈 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싹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왼쪽처럼 예쁘게 마른다. 이걸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울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마음 확 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우리 뇌를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뇌에는 1400칼로 저 케미칼 이 화학 물질과 30가지 호르몬이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님 이 조물주가 만들어 놓을 때 좋은 생각, 긍정적인 거, 사랑, 평강 이런 모든 긍정적인 걸 생각할 때 요 호르몬과 이 케미칼이 잘 흐른다. 왜냐하면 조물주는 우리를 그분은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를 셋업했다. 근데 이게 반대적으로 조물주가 만들어준 반대의 생각을 할 때 교란이 생긴다. 이게 교란이 생기면서 인플라메이션 그 뭐냐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해 팍 해요, 여러분들. 예, 되게 쉽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나쁜 생각은 뇌의 구조를 변형시키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분이 그 캐롤라인이라고 35년간 브레인만 연구하신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이걸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요. 진짜 뇌로서는 아주 명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는데 이 턱식 사트 이게 뭐죠?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 게 이 브레인 이 뇌를 갖다가 어떻게 파괴를 시키는지 보여주면서요. 87%에서 95%의 병이 여러분 엄청 높죠? 이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나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서 이게 아프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뇌가 이렇게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가지처럼 생겼어요. 잘 보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쓴뿌리 뭐 이렇게 화나는 거 뭐 두려움도 있어요. 믿지 않는 거 기회울트 이렇게 막 이 안에 이런 정제감 막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할 때 이게 나무처럼 껌해진대요. 실제로 껌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뭐 초록색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 이렇게 덴드라이드가 브레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껌해진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좋은 이 굿뉴스는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걸 21일 동안 계속 브레인을 생각을 확 반대로 바꿔갖고 상상하고 말하고 아까도 말할 때 여러분 이게 바뀌어요. 이 전자 이 세포 구조가 바뀌는 거 아까 보셨죠?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이 쌀에도 했고 생각, 말, 이거 사운드 이게 실제로 세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증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손님한테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반대적인 나한테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왜 두려워? 그리고 두려워서 못 하는 걸 일부러 해 보고. 예. 네. 이렇게 해볼 때 이게 말 그냥 생각으로만 막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왜 행동하는 게 중요하냐면 행동할 때 브레인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냥 생각만 하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되긴 돼요, 그것도. 근데 오래 걸려. 근데 내가 두려운데 내가 두려워서 못할 것을 한번 발을 확 디뎠어 때는 이게 행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브레인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쪽으로. 무슨지 아시죠? 그때 브레인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행동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왜 하나님 자꾸 믿어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었거든. 왜? 우리가 믿을 때 브레인의 구조가 바뀌고 브레인의 구조가 바뀐 데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잖아요. 얘가 주체지 우리 몸은 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예? 예, 우리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초자연적인 삶은 저절로 돼요.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40일 금식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이 브레인 그래서 그 브레인 잘라버리고 대체하라는 게 이게 바뀌어지면 내가 초자연적이 하기 싫어도 그냥 돼요. 그냥 이렇게 손 얹으면 뭐가 나가. 왜?
그분의 브레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의 호르몬이 내 몸에 흘러서 여기 이렇게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머리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얼마 그래서 하나님 자꾸 순종해라 믿어라 이게 종교적으로 우린 자꾸 들어 이걸 이게 자꾸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무거워 힘들어 응. 막 이거 막 순종하고 막 되게 막 이게 부정적인 종교로부터 온 부정적인 이게 딱 셋업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짜 종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 이거를 알아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셋업한 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꾸 믿어라 믿을 때 브레인이 바뀌고 바뀔 때 몸이 이렇게 나오고 또 저기 뭐야 아까 뭐라 그랬죠? 믿어라 또 순종해라 순종한다는 건 머리를 그분을 머리로 삼는 거죠 내가 내 자아가 내 머리가 되고 내 경험이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머리가 돼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신성해지고 변화도 빨리 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좋은 뜻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 마 순종 안 하면 내 마 그냥 네 순종 다르니까 이 모양이 꼴로 네 사는 게 이게요 진짜 이상한 그 종교에서 온 이게 머리 바뀌었어요 여러분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찬양도 그래요 여러분 엄청 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저는요 저 자아를 빨리 못 박는 거 쉽게 돼요. 왜? 영광을 맛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기 전에 어때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다 됐다래요. 그분은 아셨어요. 십자가를 졌을 때 그분의 인자가 영광 안에 신성한 마다들의 모습으로 바뀌고 많은 아들들이 산출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그랬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거를 종교적으로 또 해갖고 약간 네가 자꾸 죽어야 네 시어머니 죽어야 시어머니가 전도되고 뭐 이게 다 바꿔버린 거야 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종교적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이런 게 다 부정적이고 내가 부인된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걸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바로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왜? 보시어요. 그분 딱 분이 미래에 떨어졌을 때 많은 아들들이 산출된다는 영광스러운 많은 아들들이 죽었던 잃어버렸던 많은 아들들이 산출된다는 거 자기 당신만 영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산출 영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그분은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분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천국 십자가에서 가서 우린 천국 가는 거야 이거에 다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한테 크게 그렇게 관심 없는 거예요 애기들만 잔뜩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그 애기 가지고 주님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애기가 자라야 돼 그분의 목표는 결혼해서 신부와 하나 돼서 영원히 함께 그 장막에 거하고 하나 되는 게 그분의 목표잖아요 예? 근데 교회가 다 애기들만 산출해냈죠 왜? 천국 얘기를 낙원인데 천국을 바꿔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 여러분 이해 딱 되죠?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게 어렵지 않답니다 여러분 누가 찍찍찍 찌를 때 그렇지 아빠라라 나는 막 하늘에 있는 자인데 이거 신경 안 쓴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럴 때 프리퀀시가 쑥 가면서요 그 사람이 자꾸 찔러대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왜? 프리퀀시가 들어갔걸라 이게 긍정적 이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이게 화가 나니까 예. 근데 이거 반대의 주파수를 훅 보내면요 그 주파수가 꺼져버린대 분노의 주파수는 어때요? 저기 봐 용서의 주파수 반대잖아요 그 반대 주파수를 쫙 보내잖아요 내 안에 분노의 주파수가 있어 그러면 또 막 용서를 하고 막 그러면 이게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주파수를 이 주파수를 이해하면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두려울 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딱 행동했을 때 불행이 확 바뀌어버린다 내 안에 슬픔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쁘지 않죠 슬픔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 없어 알아요 근데 막 기뻐하세요 아하하하 막 억지로도 웃으세요 이 브레인이 억지로도 웃는 것도 똑같이 이해한대요 그냥 진짜 웃는 걸로 여러분 아세요? 참 신기해요 브레인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 뭐 웃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웃노? 이거는 여러분의 자아에 충실하고 여러분의 죽어버린 옛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 안에 여러분이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저주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아를 못 박는 것도 여러분 영광을 한번 맛보십시오. 그거 쉽습니다. 왜?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살아나거든. 옛사람과 두 생명이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와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하나는 죽고 새로운 다른 종류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류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그 죽어진 옛사람과 같이 그 속성대로 같이 하려니까 이 교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또 이 브레인이 이게 헷갈려. 이게 분명히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새 사람의 브레인이 DNA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왔는데 자꾸 옛사람의 이 브레인으로 살라 사니까 이 브레인이 막 교란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더 힘들어. 우리가 더 정죄의식이 더 많아요. 오히려 이게 뭐야,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정죄의식도 없고 뉴에이지는 진짜 정죄의식 없어요. 걔네들은 자기가 막 메디테이션에서 하나님 된다고 하는 애들이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잘라. 근데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정죄의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죄의식 모르죠? 제일 낮은 거. 제일 낮은 프리퀀시 넘버 아시죠? 고만 연재 떨고 제가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좀 축축축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 구멍이 뿡뿡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이 4,700 케미칼과 30개의 호르몬이 막 교란이 일어나면서 예, 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저 알츠하이머 걸린 브레인은 뿡뿡뿡 뚫려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인해서. 예. 근데 그래서 아까 참 감사한 요것만 끝내 우리 이제 연습해. 우리 1시간 동안 우리 12시 반에 끝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연습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아까 어떡하냐 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요 말은 빼면 안 되는데 잊어버렸네. 아, 주님 어떡하죠? 내가 잊어버렸어. 내게 중요한 말. 어쨌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거기 이게 행동할 때 행동하는 거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병 난 거 내가 이따 생각나면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걸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할 때 브레인이 빨리 바뀐다. 그래서 어제도 그 할머니도 행동하셨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딴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때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행동할 때 이게 훅 바뀌면 브레인이 바뀐 대로 몸이 반응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딱 넣으시고 예, 절대 오늘부터 말 바꾸시고 상상을 하시고 계속 축복하는 말하고 나한테 반대 프리퀀시 보내고 예, 그 이 파장이 왜 간이 나쁜 사람들 보면요 분노의 파장과 간의 파장이 똑같아요 넘버가. 그래서 분노하는 분들은 간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얘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슬픔의 영이 있는 분들은요 혈액하고 신장하고 슬픔하고 똑같은 파장의 넘버예요 그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픔이 많은 분들이 이 심장이나 혈액계통에 예, 혈관계통에 타격을 입으세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뭐죠 신경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이 신경계의 문제 왜냐하면 파장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 파장을 공부하시고 그쪽으로 치유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파장을 보내면서 치유를 하는. 예, 그래서 뭐 플라워 요법이라든가 에센스 플라워 요법 이런 게 다 반대의 파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반대 포장을 보면 꺼버리잖아요. 이렇게 꺼지는 거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오늘 배웠으면 됐어요. 자, 이제 나오시고요. 아, 연습을 할 건데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한 시간 동안 우리 박세기 연습할 거예요. 아픈 분이 먼저 나오시고요. 이분을 연습하겠다. 그래서 한 세 팀 정도가 나와 보세요. 예. 아픈 분, 이분 기도해 주고 싶은 분. 아,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아픈 분 한번 나오세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그 치유의 은사도 자꾸 해볼수록 늘어나요. 내가 뭐 낫건너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는요 벌써 여러분 안에 주파수가 낮게 있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낡기다 이 말 생각을 확 할 때 주파수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게 뿜어지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디 갑시다요? 지금도 소화가 좀 안 돼요. 이번에 좀 위도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지금 주파수를 이분 상상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제 이거 할 때 상태가 얼마나 안 좋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게서 막 쫙 기도하는 한 30분 해놓고 어때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막 본인도 막 힘 빠져버리고 이분도 막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체크하세요. 체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먼저 상태에 아픈 상태에
아픈 상태나 아니면 굉장히 그런 불편한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시면 10은 아주 안 좋은 상태, 0은 좋은 상태. 그러면은 이분들이 얘기를 해요. 한번 8 정도 돼 이러면은 잠깐 기도를 해보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느끼냐? 왜냐면 이 파동이기 때문에 느껴요. 물론 어쩌다 한번 안 느꼈는데 낫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전 이렇게 제가 무슨 어떤 이론을 만드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난 안 느끼니까 난 믿음도 없고 안 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볼 때 이렇게 제 확률상으로 볼 때 이 진동이 오는 사람들은 느끼더라, 몸으로도. 그 느낀 분들은 확실히 벌써 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응이 나은 걸로 나타나더라. 이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이론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또 저거 저거 또 이러지 마세요. 아, 난 그런 진짜 피곤한 사람들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아, 진짜예요. 아, 진짜. 여기는 그런 분도 없겠지. 그 양경사님 워낙 훈련 잘 시켜놨으니까 지금 배에 소화가 안 되신다는데 그 정도 불편한 정도가 10에서 0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배우세요. 지금 이거 하는 거. 5, 60%. 예, 5, 6 정도랍니다. 야,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 상상을 하게 하세요. 브레인을 바꿔야 되니까 나는 지금 편안해졌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에너지라고 느끼라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 있는 분들이 에너지라고 느끼라 그러면요. 잘 풀어져요. 그 에너지는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뭐 스트럭처 이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삐뚤었던 게 휙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신경계 계통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구조를 생각하지 말고 인식하지 말고 나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지금 흔들리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그림. 그래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면은 그냥 에너지 요거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짓 아시겠죠? 자, 이제 파동을 보냅니다. 주여 성령의 파동.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도 해도 되고 이렇게 만지면서도 아~ 평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걱정이 많은 분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이. 평가. 평강하면서 말을 할 때 주파수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평강의 주파수로.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입술에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이 뭔가를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모양과 형상이 됐으니까. 아, 평가. 자, 이러고 좀 느끼심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체크하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조금 이게 딱딱한 느낌이 지금 왔어요. 예? 배가 피부 조직이 조금 딱딱하면서 그런 좀 아픔 이런 느낌이 오고 있거든 지금. 아, 그전엔 아픈 것도 전혀 없었는데 뭐 뭔가 일어나면은 거는 뭔가 지금 진동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좀 계속 하세요 여러분. 평가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위장은 편해지고 소화 잘 될지어다. 위장을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의 위장을 축복합니다. 엉킨 거, 묶인 거 다 풀어져, 풀어져, 풀어져. 이런 말할 때 그분들이 그 말에 따라 상상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풀어져, 풀어져. 위장에 이렇게 묶인 것들이 풀어져, 풀어져, 풀어져. 이분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걱정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도둑질하는 악한 것은 너는 떠나. 쉬, 여러분. 떠날지어다.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자, 요 정도 해놓고 지금 느끼셨잖아요. 굉장히 막 불이 나가는데 불편한 정도가 어느 정도 편해졌죠? 아까 6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거의 1.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막 졸아 막 힘들게 안 하죠, 여러분. 요 진동의 이 주파수를 원리라면 진짜 즉각 치료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즉각 치료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즉각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을 때 또 주파수가 여기 올라가요. 뇌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파동이 되게 높아져요. 높아지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즉각 치료가 또 일어나는 거 무슨 짓 아시겠죠? 1, 0으로 될지어다. 후, 걱정은 완전히 사라진다. 후, 두려움 사라진다. 후, 마음의 부담 사라진다. 어깨의 부담 사라져. 평강, 평강, 평강. 얘는 이분들 이 어깨도 굳었고요. 평강 평강 풀어져 풀어져 풀어진다. 걱정은 완전히 사라진다. 풀어져 풀어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는 축복의 딸이다. 딸아,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에게 다 맡겨라. 어느 정도? 예. 진짜요? 보여주세요. 행복한 얼굴. 아니, 나는 위장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저는 위장으로 고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오늘 선포했고 믿었으니까 계속 앞으로 선포하고 상상할 때 아니,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이제 나오세요. 아픈 분 저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냥 믿음이 좀 더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서 여러분의 믿음을 막 불러일으키러 온 거지 저 전통적인 게 날 봐라 내가 막 언로인팅이 막 에이즈도 고치고 막 내가 막 만져버리면 막 너희들 막 다 난데 막 이런 스타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전 그거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여러분 향하세요. 예. 자 오셔서 세 팀으로 나눠서 아픈 분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해서 연습하세요. 그래도 안 될 때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야. 여러분이 훈련할 때 여러분이 막 그 하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내려옵니다. 제가 왜 어노인팅이 이렇게 내려왔냐면 자꾸 하고 싶고 자꾸 하고 또 행동하고 못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행동해버리고 이럴 때 파세가 막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앉으시고요. 여기 한 세 팀으로 아프신 분 또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서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서 하시고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없어요? 야, 오세요. 아 진짜 어제 양철 목사님 엄청 자랑하던데 여기 치유의 은사 있으신 분들도 꽤 많고 막 그냥 치유 은사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다고. 아 이때 이거 뭐야 활성화 안 되면 언제 활성화 됩니까? 조금 이쪽으로 옮기죠. 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요. 여러분 다 들어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세 팀 한 두 명, 여섯 명 이렇게만 나오시라고 지금 한 명 아플 사람 한 명 기도하고 연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 그 거기서도 또 배우세요. 세 팀, 그러니까 한 명 아픈 사람, 한 명 기도한 사람 해서 여섯 명만 나오시라고. 여기 왜 세 분이야? 한 명만 있으시라고. 아니 아픈 사람, 아유, 그러면 다 떼거지로 나오셨네. 아유, 그럼 세 분 앉아 계셔. 한 분이 하셔. 누가 기도하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 역시.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 본인이 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런 분들이 잘해요. 예. 자, 세 팀이네. 자, 우리 집사님은 두 분 하시고, 그럼. 우리는 세 분 하시고, 오늘 한 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배운 대로. 예, 배운 대로 하세요. 알레로바시, 드리비리비리. 예, 누구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지금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다가 저기 저거 시키고 싶은 게 제 목표지. 예,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해 줄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그분이 하세요. 이때 이 활성화되는 거지. 저 그 전통주의 그 목사님처럼 내가 막 이런 이건 그 저 딱지세게 여러분 저 의지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아니 지금 배웠잖아요. 지금 배웠잖아요. 뭐라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셨죠? 상태가 어느 정도냐? 10에서 0. 상태 물어보시고, 그리고요, 아예 내가 이분은 어노인팅 별로 없을 거니까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왜? 예수님이 만지는 거지, 예? 예수님이 만지는 거지, 이분이 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세요. 그 사람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예. 자, 이제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제 볼 거야. 편안, 그리고 릴렉스 시키세요. 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릴렉스 할수록 잘 일어나요. 편안해갖고 막 나야지 하는 분들은 더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 하신 분들한테 잘 일어나요. 자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주파수도 보내서요. 뭐 말씀도 아니고 소리도 내도 되고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주파수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럼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날 거야. 주님이 만지지 뭐 내가 하나 뭐 내가 뭘 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지는 거지. 그리고 기도 받는 분들도 이 사람이 뭐 한다고 생각하지 뭐 주님이 이 사람 통해서 손을 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잘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 예. 공명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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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사를 풀어놓습니다. 힐링 천사를 이 교회에 풀어놓습니다. 천사들 풀어놓는다. 풀어놓습니다. 치유의 천사가 지금 풀어놓습니다. 완질치어다 완질치어다 완질지어다. 치유의 은사, 치유의 천사가 막 풀어집니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샤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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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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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천사가 풀어집니다. 풀어집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끔씩 느낍니까? 느끼지 않는 분들은요 안에 뭐가 많아. 그러면 그걸 자꾸 보내고 용서하고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게 하면서 그러니까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체크하셔요. 느낌이 없는 사람 계속 기도해봤자 솔직히 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파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 주파수가 안 맞는 거야. 예. 느낌이 오는 분들한테만 좀 더 먼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만큼 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지금 몇 번씩 가끔씩 체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무조건 막 죽어라 기도하고 한 30분 하고 물어보지 마시고 한 1분 하고 한 1분이나 2분 할 때. 그리고 예, 뭐 일어나고 있습니까? 4에서 3 정도로 바뀌었다는데 그다음 4에서 3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좀 더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 느낌이 없는 분들도 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보내세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받는 분들은요, 주님한테 주파수를 맞추세요. 기도하는 분들도 주님한테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럼 성령님, 기도하는 분, 기도받는 분, 세 분이 공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명. 공명이 되는 건 같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양자학에서.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공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받는 분들하고 기도하는 사람과의 주파수가 성령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맞춰지는 거. 예. 나오셔서 기도하셔. 우리 권사님도. 지금 뭐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 변화가 일어난 분들. 지금 뭐 오해서 조금 점차 뭐가 바뀌고 있다 하는 분들. 흔들어 보세요. 기도 받는 분들 중에서 어떤 느낌이 오시는 분들? 뭐 느낌은 크게 아니지만 제 마음에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저기 1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침 맞는 중에 한 7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4 정도로 마음의 느낌이. 와,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행동할 때 또 나아요. 행동할 때 아까 그랬죠. 브레인이 확 바뀐다고. 한번 이렇게 평소에 못했던 걸 한번 난 다 났어. 영이야. 이러면서 한번 행동해보세요. 진짜요. 말로도 하고 행동도 안 못했던 것도 해보시고 요 내려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협착으로 인해서 대퇴부가 힘들었는데 난 이제 다 났어. 잘 걸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돌다가 낫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해보면 지금 어떠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한번 왔다 갔다 뭐 바뀐 거 있어요? 아니 편해, 편하게 그냥 갔다 왔어요. 그 편하게 갔다 오셨어? 네. 근데 아직도 사예요? 아직 지금 봐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니까 완전 좋아질 때까지 한 바퀴 더 갔다 오셔. 예, 네. 한 바퀴 더 갔다 오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게 시프팅이 탁 일어나요. 돌파가 진짜 그거를 너무 많이 제가 경험해요. 그 계속 자기 아픈 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은 잘 안 나요. 예. 지금 뭐 변화 있으신 분들 느낌이 뭐 오고 있다. 느낌이 오고 있다. 손 들어 보세요. 느낌 있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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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낌? 기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에? 기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기쁨이 없으셨는데 예, 좋아요. 왜냐면 기쁨이 치유예요. 제일 그 좋은 치유예요.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으면 슬픔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 계속 기쁨의 프리퀀시를 보내세요. 파동을 이분한테. 그리고 이분도 기쁘다 생각하게 하시고 그럼 심장이 바뀝니다. 심장이 파동이 바뀌어요. 또 여기는 뭐 느낌이 있어요? 계속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체크하시면서 예, 진짜 느낌이 있으세요? 아직 좀 아파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분한테는 좀 이렇게 안에 뭐 느낀 게 좀 있으신 거 아시죠? 본인이 풀어내는 파동을 좀 보내주세요. 이분한테 나는 자유로워. 나 이분은 묶인 게 있으니까 자유의 영을 계속 보내세요. 에? 근데 기도하시는 분도 자유의 영이 있어야 파동이 나가겠죠. 두 분은 다 자유의 영이 필요하네 보니까. 할렐루야. 자유의 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자유의 영이 풀어진다. 샤카라바바. 기도하는 분 기도 받는 분들이 자유의 영이 묶여 있으면요 기도하는 분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 파동이 달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기도했을 땐 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그럴 때는 여러분이 묶인 걸 주님 안에서 풀어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힐링 은사 받으시려면 여러분 하늘에서 사셔야 돼요. 하늘에서 하시면 다 그 파동이 여러분이 바뀌어서 힐링 은사 저절로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묶인 거 떠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 묶인 거 떠난다. 올라바시디리비라바리야라라. 에. 시아리리리리리리리리. 기쁨. 기쁨. 자유. 자유의 영을 풀어 놓습니다. 지금 자유의 영을 풀어 놓습니다. 자유의 영. 나는 자유롭다. 계속 나는 자유롭다. 주님 안에서 난 자유한 자다 하고 계속 생각하세요. 예, 뭐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에? 아파요. 더 아파요? 통증이 더 있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 에? 이렇게 건들리면 이게 이 피부가 아파요. 지금도? 네. 하나도 지금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도 안 바뀌어요? 네. 아, 주여 라시데레레레레레레 같이 손 얹고 눌리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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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을 계속 보내세요. 본인도 파동을 보낼 때 바뀌어요. 네. 레레레레 자유의 영, 자유의 영이 풀어진다, 자유의 영이 풀어진다, 풀어진다. 저 뭐 좋은 일 있어요 여기? 들어보세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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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도해주고 또 낫고 릴레이로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힐링이 자꾸 어려운 게 아닌데 GSI 여기서 더 활성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좀 더 높여드려야 될 것 같아. 그 제가 어제 그 보내는 거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이 릴레이로 막 다 놔버려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했는데 릴레이로 다 놔버리는데 좀 그게 좀 필요한데 여러분 머리 좀 자르세요. 아 진짜 이 한국 분들, 아 인디 인도 분들, 저 필리핀 사람들 저 머리 좀 자르세요.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시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직도 없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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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많이 좀 파동을 많이 보내셔요. 너무 많이 묶여 있어. 예. 본인이 계속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묶여 있으세요. 이렇게 이게 정죄의 영이 너무 강하셔요. 정죄의 영이 강하신 분들은 안 되죠. 나는 정죄,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딸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세요. 반응 뭐 있으세요? 느낌. 바뀌어지는 거. 할 때 기쁨이 생겨날 때. 지금 기쁨이 막 더 생겨나요? 네. 막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막 10이었으면 10이었으면 지금. 힙이 나쁜 상태였어. 조금 생겼어요. 말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기쁨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기쁨이 생겼어요. 이분은 영이 많이 많해. 계속 이 기쁨이 치료예요. 치료. 예, 치료되고 이분은 마음이 치료돼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마음이 치료되면서 이렇게 낫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뭐 반응 있으세요? 느낌이 있으시냐고. 어떤 느낌이? 지금 손이 많이 편안하게 펴지고 있는데. 손이 편안해지고 네, 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잡아요. 자꾸 다칠까봐. 그러면 이분한테는 담대함의 이 프리퀀시 계속 보내세요. 나는 담대하다. 나는 하나님의 담대한 딸이다. 이거를 여기서 파동을 보내시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예, 그러면 좀 바뀌어요. 여기 뭐 반응 있어요? 아니 이제 시작. 이분은 했어요. 예, 예, 이분 뭐 반응이 좀 있으세요? 뭐. 아니 어디가 아프신데? 요로 감염하고 요로 감염, 요로 감염, 소변, 방광에. 그럼 우리 같이 보내요.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지금 감염시 이 안에 숨. 분노의 영이 많으세요. 내용은 떠나. 예시처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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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분노의 영이 있으면 떠나 보내세요. 안에 그 프리퀀시가 지금 여러분 안 돼도 나가는 겁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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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시처럼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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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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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좀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예. 예. 더 온대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상으로 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와. 정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방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새로운 방광을 계속 상상하세요. 상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내 것으로 신할 때 정말 이게 브레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 행복하다. 나는 주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옛사람으로는 행복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는 다 행복해요. 왜? 우리가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행복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야, 안 행복한 건.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잖아. 그분의 몸 안으로 쏙 들어가셔. 상상 안에서 들어가셔. 내가 예수님 몸 안으로 싹 들어간다, 지금. 딱 점프해서 들어가셔. 점프해서 딱 들어가셔, 지금. 예. 나는 예수님 안에 내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 상상 안에서 여러분, 그분의 몸 안에 싹 들어가시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행복하네.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낌 오세요? 뭐 좀 달라진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계속 한 분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느낌이 있는 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해드려야 되니까 어떠세요? 거절의 영을 좀 하세요. 하나님이 거절한 적 없어요, 집사님. 응? 거절의 영에 조금만 더 해주세요. 거절의 영과 분노의 영을 빼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거절하고 분노한 적 없으세요. 그 악한 마귀한테 속아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샤바 주님, 제가 주님 당신 딸입니다. 주님은 저를 받아들이십니다. 저를 용서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안에 쏙 들어가세요. 이 거절의 영과 분노의 영, 정죄감의 영,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자꾸 자기의 상처를 걸러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 자꾸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말해낼 때 이 뭐야, 이 에너지가 바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누구 바뀐 분들 있어요, 여기? 레로라바바바바바바 시디리리리리리리 뭐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들 아라바라바라 불막 들어가네. 여러분들도 주파수를 좀 보내주실래요? 이분들한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이 보낼 때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가요. 여러분 축복을 할때 축복이 여러분한테 가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저주를 하면 우리한테 저주가 가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여러분한테 가요. 예. 할렐루야. 샤바 기쁨 평강. 한번 걸어보실래요? 어떤지 느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막 불 지금 들어간대. 안 될 때 뭐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플 것 같을 때 반대로 행동할 때 이게 슉 시프팅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평생 하면 불편한 것들 한번 해보세요. 네? 무릎이 많이 아파요. 여긴 좀 괜찮아졌어요? 예, 조금. 무릎 정상적으로. 할렐루야. 샤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바라바라바. 애쓰지 좀 마세요. 아, 집사님 정말 너무 애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좀 릴렉스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왜 애를 써. 우리 집사님은 너무 애써서도 안 되는 거야. 애쓰지. 여러분 기도받을 때 기도받는 분도 애쓰지 마세요. 애쓰면 진짜 안 돼. 그냥 되든 안 되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실 것이다. 주님 난 사랑한다. 마. 이러면서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이제 따야지 이번에 안 나면 큰일 나. 막 거절감. 나 이거 안 나면 하나님 거절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기도받는 분들 잘 안 나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꼭 믿음이 없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뭐 변화했어요, 여기? 뛰어갔다 왔는데 편했어요. 잘 네. 걸어갔, 잘 뛰어갔다 왔어요. 네. 뭐라고요? 저기까지 잘 뛰어. 오! 한 번 더 갔다 오셔. 와, 여보, 이분이 다 안 났었거든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지금 아까 4 정도 남았었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행동할 때 시프팅 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 원리를 알면요. 훨씬 여러분이 치유 일어나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치유가 잘 일어나고 기도해줬을 때도 더 결과가 더 있고요.
오, 할렐루야! 이렇게 못 뛰셨습니까? 네. 이렇게 못 뛰셨습니까? 평생? 못 뛰었습니다. 예, 대퇴부가. 얼마나 많죠. 오래 못 뛰셨습니까? 이런 건 좀 찍으셔, 누가. 아, 진짜 이 좋은 거는 찍어야 돼. 아. 왜냐하면 제가 힐링을 가르치면서 이거 머티리얼로 많이 써요, 자료로. 예, 힐링을 제가 이제 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가르치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기도했을 때 8에서 4로 떨어졌다 그러셨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 때 낫다고요? 본인이 한 말씀해 주실래요? 아, 이제 대퇴부가 항상 결리고 뛸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좀 뛰어갔다 오니까 괜찮았어요. 얼마나 못 하셨죠? 아, 이렇게 뛰는 거를? 아예 못 뛰었죠. 몇 년 아니면 몇 달? 한 1년. 1년 동안 못 뛰셨는데 네. 지금 그냥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걸어갔다 오시니까 나셨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배우셨죠, 오늘. 아멘. 아,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 우리는 지금 완전히 고정될지어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되는 또 상상을 하세요. 나는 고정돼서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내일 모레나 요새 되면 좀 더 아플 때. 요때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아, 지금 생각이 났다. 21일. 이 나쁜 브레인을 좋은 브레인으로 바꾸는 게 21일이 걸린다고 그 브레인 박사가 얘기해. 내가 진짜 중요한 건데 빼먹었다 생각했어. 그래서 왜 오늘은 났는데 며칠 있다가 이상하게 또 돌아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반만 고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런 분들은 이뻐. 반만 고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몸은 바뀌었어. 제가 지금 어노인팅 들어가서. 근데 브레인이 옛날 메모리에 딱 잡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메모리 옛날 메모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 그래서 살 빠졌던 분이요. 그게 다음날 되는데 다시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생각하기 시작해. 이게 진짜 된 건가? 이러면서 막 생각을 막 사용하는 거야. 영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난 됐다. 야 주여 감사. 이런 분들은 더 빠져 계속. 네. 그래서 이 완전히 브레인을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근데 끊였어. 21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야. 이 시커먼 이 나무에서 녹색 나무로 바꾸는데 21일.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이걸 얘기해 주면요. 그걸 알고 21일을 계속 낫다고 상상하고 이래서 낫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뭐 며칠 지나서 아 이게 다시 돌아오면 에휴 그거 안 난 거다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는 절대 우리 브레인을 딱 고정되게 안 합니다. 이게 자꾸 틀어놔요. 찌른다고요. 징후를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났으면 오늘 21일을 끊임없이 행동하시고 상상하시고 말하고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여러분의 힐링이 완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5일 하고서는 또 아프다고 딱 돌아가. 그럼 여러분 5일 다시 26일 걸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계속 오래 걸려. 그냥 22일 안에 딱 끝내시려면 뭐 21일 금식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다니엘 금식이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이거 21일을 아는 거 아닌가. 이 과학자가 그냥 알아낸 거 아닌가. 22일도 아니고 21일 걸린대네. 이 브레인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한번 바뀌어지면 고정이 된대네.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우리 권사님 21일! 에? 아멘! 할렐루야! 자, 누구 뭐 변화 있으신 분들? 여기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방금 조금 뛰었는데 크게 방금 뛰었는데 20 네. 한 8년 정도 뛰지를 못했는데 뛰는 게 내 신경에서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내 신경 그러니까 오른쪽 내성 마비기가 있어서 다섯 달 때 다쳐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오른쪽 아 그러면 오른쪽에 내성 마비가 있었던 거예요? 예, 다섯 살 때 옥상에서 떨어져서 아. 그래서 한쪽이 다 안 좋은데 수술하고 난 뒤에 한 6살 아니 한 10살 이후로 뛴 적이 없는데. 네. 혼자서 이렇게 뛴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혼자서 뛰어서 저희 한번 해보세요. 와 지금 놀라워요. 여러분 다섯 살 때 뇌성마비 걸리셔갖고 뛴다는 자체는 이 브레인 회로에 없는 거야. 다 잊어버리신 거야 이분은. 응? 그렇잖아요. 다섯 살 때부터 돼서 지금 와 저분이 지금 한 60 50 50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살 때 저렇게 됐으면 브레인의 회로, 떼어와 보세요. 브레인의 회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뛰는 게. 어?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평생 걷기만 하신 거야. 근데 어때요? 브레인을 상상하고, 계속하고, 말하고 했더니 지금 처음에 뛰신 건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야, 그러면 40년을 뛰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브레인의 파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게 이렇게 파워풀하는 거 여러분 눈안에 지금 보고 계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내성마비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엄청 어젯밤부터 굉장히 기름붐이 많이 들어가셨고 노력도 본인이 많이 하시고 에이 이거예요 바로. 이게 힐링의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우 우리 지금 기도 한번 더 해줄게요. 야 이뻐. 난 이런 분들 막 기도 더 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주님 완전히 내성마비의 영혼 완전히 떠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내성마비를 인해서 받은 이 상처 내가 다 캔슬 다 취소한다. 내성마비를 통해서 이 받은 상처 마음의 상처 다 취소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시 떠나. 이 낙한 영혼 떠날지어다. 이 딸에게 내성마귀 갖다준 낙한 영혼 떠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 딸이 걷고 뛰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내성마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보다 건강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싶으십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으로 돌아가. 브레인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바뀐다. 완전히 브레인이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 축복합니다. 브레인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목사님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어요? 무당이랬잖아요. 어디가 한 70% 좋아졌어요. 아니 뭐라고? 어제 뭐라고요? 내가 무당했었어요. 무당이 뭐예요? 점쟁이. 무당이셨다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어저께 원래 옛날에 무당이셨다고? 네, 한 5, 6년. 아, 제가 원래 그 영이 드시다고 네. 내가 어제 그랬단 말인지 네. 기억나네. 난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기억 다 잊어버려. 어저께 한 너무 좋아졌어요. 뭐가 아프셨는데 뭐가 어떻게 좋아졌어? 다리도 아팠고요. 머리도 대도 아팠고 살이 막 쓰져 나가는 것이 아팠고. 머리 그랬던 거래요. 그런데 어저께 한 오전에도 축사받고 오후에 2시에 축사받고 저녁에도 이리 축사받고 기도받고 하는 많이 한 70%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금방 내 지금 어떤 분이 나오셨어? 집사님, 누가 기도했어? 나오셔. 누가 기도했어? 일로 오셔. 기도해준 분 같이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는데 예. 근데 막 그게 찬바람이 나가더라고. 내가 오늘은 막 차온기가 나오더라고. 마이크 가깝게 대시고. 예, 몸에서 차온기가 나오더라고. 저분이 기도하는데 오만에 가기 전에 찬바람.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기도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따뜻하게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처음에 막 바람이 나가더라고요. 오, 저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네. 예. 저는 나가라 하고, 저 집사님 따뜻한 게 들어가고, 예. 저는 나가라 하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따뜻해지 등부터 따뜻해지고 이렇게 점점 항상 하시고 따뜻해져 했더니 저분하고 기도하면서 팔이 떨리더라고요. 파장이 막 틀려져. 예, 예, 따뜻한 걸로 떨리다, 여러분 보셨죠? 떨리다 예. 막 예. 떠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너무 세게 떨었어요. 그러다가 기운 없이 살 쓰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야 지금 파장이 따뜻한 걸 바뀌네. 예, 두 분 오셔 내 기도해 드릴게요. 저 저분 오셔 임파테이션도 감사합니다. 저 임파테이션 해 드릴게요. 이분 이 힐링 은사 임파테이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 할렐루야. 쓰세요. 각자 기도 안 해드려도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임파테이션, 힐링 임파테이션, 힐링 임파테이션. 더 강화될 쯔다. 힐링의 임파테이션. 이 두 분을 통해서 더 힐링에 더 써주시옵소서. 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아픈 거 절대 없고 이 힐링의 임파테이션 더 일어납니다. 이 집사님 혈액이 더 건강해질 쩌다. 혈액순환 더 돌아오고 위장도 좋아질 쩌다. 할렐루야. 아, 아버지 치유의 은사가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야, 이거 더 하세요. 계속 하세요. 아, 네. 나가잖아요. 이렇게 본인한테 이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는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부터 네. 계속 몸에 진동이 네. 계속 있었고 네. 손에도 계속 진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암이 갑상선 암이 두 개까지 뭐 어떻다고요? 갑상선 암이요? 예, 네, 두 개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파동이 계속 오면서 네. 나는 낫다라는 그런 네. 계속 믿음이 생기면서 네. 제 목도리까지 하고 계시네 노란 네. 거. 난 이런 분들은 나아요. 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계속 평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파동이 계속 제 몸 안에 계속 이렇게 뚫리면서 손 뚫리고 막 온몸이
처음에는 발부터 떨리더니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믿음이 딱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엄청 거예요. 더워요. 아,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드릴게. 예, 믿음이 온 거예요. 야, 낫기 전에 믿음이 먼저 와요. 저도 그 암 걸렸을 때 믿음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도 산에 갈 때는 조금만이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났거든요. 하나님, 이분에게 믿음을 주신 감사합니다. 갑상선 암은 완전히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래, 빠빠빠빠빠빠빠빠. 녹아, 녹아, 녹아! 쉬! 녹아져! 완전히 녹아진다. 발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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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천도의 불! 천도의 불! 촤! 불러!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천식이 심해. 얼른. 엄마, 제가. 저 좀 저 목도리 좀 주셔. 아, 제 까만 거 어디 있어? 까만 거. 누가 가지고 가셨어? 천식 떠나. 천식 떠나. 천식 떠나. 천식은 완전히 떠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 저 아이에겐 평강. 평강의 프리퀀시 보내세요, 제한테. 지금 평강이 없어서 그래, 저 아이한테. 평강의 프리퀀시 보내요. 그게 왜 아이가 막 자꾸 울고 그러면 엄마한테 프리퀀시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불안하면 엄마가 불안할 때 여러분 그 주파수가 딱 진동이 전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가 막 울으면 왜 울어, 울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그 효과 없어요, 여러분. 계속.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 평강이 오면 그 주파수가 아이한테 금방 전달되는 거야. 할렐루야. 천식 천식 떠나 떠나. 이 불안한 이 아이들에게 불안감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불안감은 떠날지어다.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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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천식은 완전히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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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이 아이를 기도할 때요 엄마한테 뭐가 들어가요. 엄마가 느껴져요. 왜? 아이하고 주파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는 뭐 느끼니 안 느끼니 물어볼 수 있는데 엄마가 느끼면 아이가 확 나버리는 걸 제가 봐요. 예, 이제 진동 이게 진동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뭐 느끼세요, 엄마? 평강. 예, 예, 이제 계속 그걸 유지하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편안해지면 엄마가 편하지만 아이도 편안해져요. 예, 할렐루야, 시아라.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천식은 완전히 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불 들어가네. 아, 에, 에. 어, 불 들어가네. 세 가지 막 느껴요. 아우, 감사, 감사, 감사. 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됐어. 너 났어. 야, 났으면 엄마가 선포하고 계속 상상하고 말해야 되면 이거 완성됩니다. 예. 네. 응. 뭐요? 좀 기가? 어, 어저께 기가 좀 좋잖아요. 예, 예.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잡으시고. 아, 그리고 힐링 연사를 좀 받고 싶습니다. 힐링 임파테이션, 힐링 임파테이션. 기는 완전 열려주셔도 샤따라라라라라. 이래래래래래. 힐링 임파테이션 내려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딸이 목마라서 감사합니다. 목마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는 뚫릴지어다. 다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도 열려주셔다. 할렐루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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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가 귀에 뭐가 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진동이 막 오네. 내가 지금 느껴지는데 이분이 열리겠네 보니. 예, 주여 이걸 통해서 이 귀가 열림을 인해서 이분에게 힐링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해주소. 제가 이제 힐링 임파테이션 여러분 해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12시 반에 끝내야 되니까 힐링 임파테이션 받고 싶으신 분들 다 서세요. 할렐루야. 지금 귀 어떠세요? 얼마 들리세요 좀? 진짜? 아, 이게 얼마나 없어지셨어요? 이명이 없어지셨어요? 네. 이명이 얼마나 심했어요?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새 끊는 소리가 네. 한 10이라면은 네. 7, 8 정도가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네네. 할렐루야! 네. 주님, 주님 힐링 임파테이션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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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힐링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 할렐루야! 이분 받으셨어. 우리 집사님은 힐링 임파테이션 받으셨어. 엄청 강하게. 받으셨어. 저 양반 막 받으시네. 살을 좀 빼야 돼. 당뇨 갑상선 완전히 지금 끝났다. 예시처럼 면허니 끊어졌다. 끊어졌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으면 축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바바바바. 아멘. 이제 우리 집사님은요. 아, 믿음이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고 상상하시고 지금 했던 것들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저기 아까 내 아, 저분이 계속 저렇게 하고 싶어요. 예. 네. 자, 힐링 임파테이션 받고 끝낼 거예요. 자렐 샤다바라마라바.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강력한 또 축사 은사도 있으세요. 힐링뿐만 아니라 축사도 하시네. 이분은 할렐루야. 굉장히 제가 볼 때 어, 그 저기 우상이 많은 데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숨풀이가 속 안에 뭐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보여서 이게 은사가 완전히 활성화되기 못하게 하는데 오늘 그 아주 약간 남아있는 숨풀이를 지금 하나님 녹여주시고 있는 게 보여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은사가 더 활성화될 거예요. 축사의 은사와 지금 힐링 은사가 지금 축사가 활성화되는 게 보입니다. 아, 봐. 받았어요. 이제 이게 선포하시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받아도 본인이 행동하지 않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일어났어. 네, 감사합니다. 네. 줄을 저쪽 가서 좀 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세 파세 이 마귀 시기 떠나 평강 이 딸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야 마귀야 너 이간질 시키는 마귀 이 땅에서 떠나. 내가 다 캔슬 시킨다. 네가 계획하고 있는 거 다 지금 취소. 네가 지금 계획하고 이 가정을 찢어내려고 하는 거 취소다. 시자나 말하는 취소다. 취소 취소 평강 평강 주여 두려움의 영은 떠나라. 우리 집사님은요 계속 취소됐다 취소됐음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계획은 취소됐다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나 주여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이거 기도 효과 없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기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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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반대로 취소됐다. 난 취소 이간질 시키는 그 마귀는 떠났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뻐하세요.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시고 그럴 때 이게 파세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저주의 굴레에서 떠나요. 제발 여러분 아이고 주님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왔다 갔다 한 바퀴 도세요. 취소됐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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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능력 완전히 내성마비 때문에 온 인지 능력은 완전히 정상으로 지금 돌아간다. 뇌가 바뀌는 걸 주님 축복합니다. 뇌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분은 힐링도 하게 될 거라 그래요. 주님이 힐링하게 될 거라고. 저 병이 내성마비 나갖고 힐링하게 될 거라 그래요. 아, 우리 13이 힐링하게 될 거예요. 예. 그게 보여요. 할렐루야. 뭐. 시간. 시끄라바바바라라 시디리리리리리리리. 시. 떠난다. 샤카파파파 샤파 시디디디 암세포 다 죽어버려 지금 다 죽어버려 샤카라바바바바바바 블러블러블러블러 블러블러블러 불 들어가네 오 샤카 시키라바 블러 힐링 은사도 이 말치어다 이분 나갖고 힐링 하시고 다니셔야 돼 언제까지 아픈 거 당하고 사십니까 에,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선포하시고 계속 그 걱정에 그 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그 암이 있으면 그 반대로 막 어 나 낫습니다 예 이거 하시면 납니다 제가 약속해요 예예예 낫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다니죠 어 그거 낫으면 얼마나 기쁘게서 막 뛰어다니지 아 응? 아 그래 그래 불신이 어떤 날짜다 믿음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 믿음의 영이 들어간다. 브레인 안에 브레인이 구조가 바뀐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의용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딸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눈의 통증 떠나 이까 싹까 시작가 들어발라바바 힐링 은사가 이 눈의 통증이 떠나 아픈 게 나오면서 힐링 은사가 이말쳐다 파! 이말쳐다 예수 이름으로 저 12시 반에 딱 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 제가 저 기차 시간이 있어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금방 한 바퀴 그냥 할게요. 여러분 봐주세요. 받는 분 중에서 팍팍 진동 오는 분들 한 번만 좀 더 만져드릴게요. 굉장히 그 은사를 탐한 분들은 느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어.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힐링 은사 지금 임합니다. 지금 뭐 진동 오시는 분들 누구예요? 진동 오시는 분들 쉬, 이분 막 엄청 오네 할렐루야 저 은사 더 임해 질치어다 임해 질치어다 임해 줘 에이멘 할렐루야 병만 하나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힐링의 은사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샤파 샤파 힐링의 은사 파파파파 힐링의 은사 샤카라바바 힐링의 은사 이말쩌다 샤 임하라 이말쩌다 샤카라바라바바 힐링의 은사 지금 강력하게 임한다 강력하게 이 두려움의 영 너한테 두려움의 영이 있구나 두려움의 영 떠날지어다 담대함의 영 심장은 강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힐링의 은사
지연사가 임합니다. 지연사 파파파파 쉬 떠났다. 떠났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 축사도 하신다 그러셔요. 아바바바바바바 시작가라바라바라 시데라레라 힐링 연사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임했다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임했다고 믿고 여러분이 행동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30분을 해줘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스쳤어도 나는 됐어.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그것만 배워가시면 돼요. 나는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상상하고 행동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이 간증이 올 것을 제가 정말 했습니다. 주여 라싹가 이 딸에게 이 병이 완전히 나서 담대함 두려움의 영이 완전히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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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다. 우리 집사님은 좀 더 많이 행동하시고 상상하시고 행동하셔요. 예, 그럴 때 돼요. 할렐루야, 바바바바바. 그 본인의 그 느낌에 따라 자꾸 행동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힐링 형사. 더. 힐링 형사. 아, 두려움의 영은 떠나. 아, 쓴뿌리의 영은 떠날지어다. 쓴뿌리의 영 떠나. 나가. 지금 나가. 화. 분노의 영 떠난다. 분노의 영 떠나. 떠나. 시작하라바라바바. 시레베 시케타 로로로로라 시케드레. 로바 시테라 힐링 형사 여마. 임한다. 임한다. 샤카 바바바바바바 떠나. 샤카 떠난다. 임해 힐링의 인사. 힐링의 인사 임해 힐링의 인사 임한다. 샤타타타타 쉬 오래 할렐루야. 샤바바바바바 쉬 좀 찍어주세요. 이걸로 비디오로 힐링 연사.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 아들 만져주시옵소서. 더 써주소서. 더 써주소서. 강건해질지어다. 다리도 허리도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 힐링 연사. 손 만져. 정상으로 돌아와. 정상으로 돌아와. 돌아와. 근육이 빠져. 근육 빠지는 거 내가 캔슬. 내가 캔슬한다. 이 근육이 빠지는 거에 대한 캔슬한다. 지금 초자연적으로 근육이 만들어져. 푸푸푸푸푸푸. 근육 나와. 근육이 만들어져. 만들어져. 상상하세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주여 이거 쉽습니다. 본인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근육이 없으면 지금 근육 상상하세요. 근육 생깁니다. 생깁니다. 뭐 반응이 와요? 근육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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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 이따가 따라오셔.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바 시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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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힐링의 용사 임해 임해 파 파 임한다 예시라버러 시작가라바바바 두려움의 영 떠나 두려움의 영 떠나 두려움의 영 떠날 쳐다 이 딸의 머리가 좋아질 쳐다 아멘 할렐루야 오라카샤 지혜의 영이 말 쳐다 너는 시오라고 한다 주님이 너 시오야 넌 시오 시오를 갖다 더 개발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축사가 강하네 예시라버러 시작따따따따따 주여 이 두려움의 영은 떠난다 예시로 우리 집사님들 시오네 굉장히 시오가 강해요 더더 임하시고 힐링도 주님 힐링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너는 의사가 될 것 같네. 예시름으로 할렐루야 바바 시키 데데데데데데 아라바바바. 이 혈액에 문제가 있으시네 이번에 혈액 혈액이 깨끗해지고 간이 좋아져 간 혈액 콩팥 완전히 좋아져 샤.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라바라바라 힐링 은사 이말쩌다 이말쩌다 두려움의 영 떠나 두려움의 영 너 나간다 너 나가 빨리 나가 지금 나가 예시름으로 파 주님 축사합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예시름 예시 아라바카시기들의 캐시켓따라 눌림의 영 떠나 샤바바 힐링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노의 영 떠나 예시엘마 힐링의 은사 임했습니다 분노의 영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라바시기데레레레레레레 두려움의 영 떠났습니다 힐링의 은사 할렐루야 샤카라바바 브레인은 바뀌었죠다 예시엘마 바뀌었죠다 바뀌어 파파파파 바뀐다 감사 주여 감사 오라야 샤키레레레레레레 오라라 힐링 은사 여기 우리 집사님은 이제 시오예요 시오 할렐루야 시오 할렐루야 힐링 은사도 더 주님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눌림의 영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났음을 감사합니다 평강 할렐루야 시키레레레레레레 호르몬 밸런스가 좋아질지어다 호르몬 밸런스 제대로 잡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힐링 임파테이션도 임할지어다 알바시키 데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우리 저기
이분은 섬김의 은사가 아주 강하시고, 저 워시퍼 이렇게 중보의 은사 강하시네. 우리 권사님은 할렐루야. 더 주님 더 주십시오.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 쓴뿌리의 영 너는 떠나 끝이야. 너는 끝이야. 이 딸은 주님의 사랑하는 따다. 쓴뿌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 축사도 할 거고요. 집사님은 힐링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쓴뿌리의 영을 계속 나는 다 구제 받았다고 선포하세요. 매일 아라시기데레레레레레레레 아바바바바바바. 우리 집사님 섬김의 은사가 강하시고 이 힐링의 은사라기보다 이 씨어예요. 씨어. 얘는 힐링도 하시길 원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안녕 일어나 시작해 치게 때 아라다다다다다다 이 꼬여진 거 이렇게 사람들한테 쉽게 상처받는 거 이거 집사님의 성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떠날지어다 아멘. 축복해 주소서.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이 딸을 축복하소서. 더 기름부음 평강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시기들의 아라바 너는 열국의 어미라고 한다. 우리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 너는 열방으로 갈 거다. 아바 시 시게데레베레베레베레 바카시 게데레레 오라바바바 권사님 주여 정말 이 지금 진짜 이 마음 안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는 그런 잘 듣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번에 평강 더 주시고 더 강건케 하소서 할렐루야 바시 게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더 기름 부음 오 주여 지혜와 명철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주여 더 강건케 하시고 힐링의 은사도 더 임파테이션 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쉐레베 시게데데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더 믿음의 더 시작가 아바 시데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이 아들의 머리가 두뇌가 완전히 더 좋아질지어다. 이 브레인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보이네. 이 양반 모른데 아 엔지니어 주여 주 축복하소서 저 아들을. 할렐루야 셔 분노의 영은 떠나 전 주님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명체를 원래 주셨는데 이 분노의 영 때문에 이게 지금 가려지고 있어. 좀 떠나! 내 영은 떠나고 지금 지혜와 명철의 영이 지금 더 올라간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시다 그래요. 아바시게 데데데데데데데데데 주여 더 불러 잘 듣는 상담의 은사가 있으시네. 이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거 좋아하세요. 더 그쪽으로 하나님 갈 보내실 것입니다. 아라바바바바바바시게 데데데데데데데데 주여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더 강건케 하소서 지금 중보가 굉장히 강하세요. 중보 더 열심히 하세요. 아라바시게 데레레레레레레레레 할렐루야 지연사가 있어요. 지연사 할렐루야 또뭐 브레인을 더 좋게 만들 주님 새로운 브레인 이 딸을 아주 귀한 딸이라고 주님 말씀하셔. 아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우리 권사님 축사 또 치유의 은사 오늘 믿음에 많이 들어가셔서 믿음의 은사를 주님이 더 높이셔서 축사하시고 힐링하세요. 할렐루야 샤카라바바바바 아너 담대할지어다 담대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난다 축복합니다. 아바 눌림의 영 떠나 우리 집사님은 섬기는 걸 아주 잘하신다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한다 그래요. 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세요 좀. 아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여 불러 담대함 섬기는 것도 잘하시는데 좀 더 담대할 때 여기 은사가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담대의 영이 내려온다. 담대의 영이 내려옵니다. 파! 담대형 샤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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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승불의 영은 떠날지어다 주님 평강이 내리고 힐링의 은사 주님 임파테이션 해주셔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거나 뭐 창조하고 그림 그리고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 주여 더 축복하소서 더 이따를 축복하소서. 아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너는 또 하모니 평강을 이루는 딸이라고 하는데 어딜 가나 네가 평강을 가져오는 딸이라고 말씀하셔. 아바 바바바바 시키 데데데데데 아주 너는 명철이 총명한 한 아이구나. 더 주님 더 부어주소서. 아바 더 주소서. 아라라라라라 너도 이게 누구 상담하고 들어주는 거 참 잘하네. 주님 더 주소서. 아바바바바바 시키 데데데데데 주여 오라카시키 데데데데데 오라카시키 데데데데데데 치아라라라라라 시키다다다다 이번에 아 우리 이 눌림의 영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여기 와 있는데 눌림의 영 떠나 눌림의 영 떠난다 주여 임파테이션 주여라 계시게 데데데데 시레베라바라바라 주여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더 힐링의 은사 모험에 약하면 다 강해질지어다.
몸의 약함은 강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 워시퍼라 그래 워시퍼 워시퍼 그런데 축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시기대대대대 알아봐봐 여기 은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 예 즉 열국의 어머니라고 예 사람들 품는 거 잘한다고 내가 고맙다 그래요 셰퍼드 그 목자의 영이 있으시다고 주님 강건케 하소서 이 딸을 강건케 하소서 할렐루야 시기대대대대레레레레레 여 이 딸에 명철이 있는 명철이 있는 아이인데 주여 주님 더 부소서 할렐루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목자의 영이 있으시네 예분이 참 아, 주님 주여 더 부어주소서 더 힐링의 은사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힐링의 은사도 더 많이 믿음의 은사 힐링의 은사 완전히 100% 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 좀 우리 자매님 마음이 굉장히 선하시고 이 사람들 잘 받아준다 그래요. 근데 그 받아주면서 상처 많이 받았어. 이 상처의 영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주여 사랑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더 하시고 신령의 은사도 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작해 대대대대대대 눌림의 영은 떠났습니다. 주님 자매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이게 완전히 오늘부터 연습해서 주님 완전히 힐링을 이룰 걸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지금 지어놨습니다 믿음을 믿음이 더 들어가고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수사님이 이게 나와서 힐링하시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시작해 네네네네네네 아 정말 목자의 영이 아주 강하시고 굉장히 중보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네 이분은 아주 귀한 주님이 굉장히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더 부어주소서 예시께 대대대레레레레레레레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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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딸의 명철의 영이 임해 명철의 영이 임한다 더 임해 아라발라스 너 이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너무 잘한다고 고맙다 그래 알레 시키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주여 예 위장이 안 좋으시네 위장 건강해지고 힐링 연사도 임할 쩌다 아파 허리도 똑바로 돌아와 아멘 시키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오, 이 안에 정말 갈망이 많습니다 저 힐링 연사 더 부어주시고 이제 몸도 건강하게 해서 피곤치 않게 될지어다 신경계가 정상으로 돌아와 할렐루야 시게데레레레레레레레 할렐루야 시게데데데데데데데 아랄라 이 가르치는 은사와 목자의 영이 있으시다고 주여 예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라바 시게데데데데데데 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시여 예 양반은 시여가 강해 예시여러분은 시여시게데데데데 예레레레 시게데데데데데데 주여 우리 잠깐만 좀 이따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 따로 예레레레 시게데데데데데 시게다 바바바바바바 주여 감사 주여 이 어미의 마음이시다고 참 고맙다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렇게 시게데데데데데데데데로라 시게데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예요 음악이 보이고 크리에이티브예요 이분은 크리에 주여 더 부어주소 할렐루야 주여 더 아라카 시게데레 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힐링의 은사가 간절히 이분이 있는데 더 힐링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알아 힐링의 은사가 부어질지 이분도 힐링의 은사 너무 받고 싶으셔 더 주소서 할렐루야 샤다다다다 시키데데데데데데데 블러 이말지어다 이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간절한데 주님 꼭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오라바 캐시키데데데데데데레레레레레 할렐루야 더 주님 이 아들이 너무 목마릅니다 주여 지금 은사가 많이 있으신 분이야 이분은 뭐 힐링 뭐 예언 다 엄청 많아 이분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고 워시퍼고 주여 더 불러 더 부어주소서 너는 사역자라고 너는 내가 널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예,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나올지어다 깨끗이 나올지어다 아바바바 이 아들을 묶고선 제대로 더 이 은사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보여요 지금 불러 파세 할렐루야 샤바바바 아이 맛있게 드려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끝내야 돼요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라스게 돼 블러 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돼 믿음으로 네, 자기 믿음이지 뭐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저 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만지는 거예요 사람 아무것도 못해 네, 주여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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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을 주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축복하여 주소서. 약함의 영혼 떠날지어다. 나 모든 혈액순환 강건해 치어. 헤헤
샤! 라바카스케데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축복하소서. 예. 우리 어미의 마음을 가지는데 주님 좀 이분이 힐링의 은사도 또 갖고 싶으십니다. 주여 힐링의 은사를 더 부어주 더 부어 쉬 어라 가시아까 아이고 여러분 눈 아픈 분들 손 안 줘. 이분하고 똑같이 눈. 눈이 맑아질지어다. 몸에 다리 아픈 거 폰 근육 다 지금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 근육. 근육이 약한 분들 지금 근육. 근육이 만들어지는 천사가 지금 여기 지금 릴리즈 되니까 봐주세요. 샤샤샤샤. 근육. 눈 좋아지고 근육 주냐. 사카시케 데데데데데데데. 쉬. 지금 여러분 근육을 만들고 있는 천사가 보이네. 여러분 근육 지금 막 수축되는 거 느끼시는 분. 아, 느끼실 거예요 지금. 누구 손 들어보셔. 그 어여 이거 있잖아 지금 근육이 수축되고 있어 지금. 근육 만들어지는 지금 천사가 지금 나오고. 할렐루야. 근육. 보세요. 눈 좀 보세요. 어떠세요? 응?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지네. 아유, 우리 목사님 믿음 있으시네. 한 번 더. 나는 이렇게 좀 좋아지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 주고 싶걸랑. 아예 뭐 가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빠져.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믿음을 더 활성화시키고 오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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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어. 불이 엄청 들어가네. 저요. 근육도 주님. 다리도 다. 아, 주님 다 아시죠? 이번 아픈데. 주님 써주셔서 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방해되는 건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야, 이 아들을 잡고 있는 마귀 시켰는 내가 이게 싫으면 파샤 떠나갈 쩌다. 후, 좀 어떠세요? 아이고 더워라. 막 불 들어가네. 후, 걸어보셔. 어노인팅 엄청 들어갔어요. 지금 불 막 들어갔어요. 지금. 후, 내가 엄청 더워 지금. 야, 믿음으로 행동할 때 되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여러분. 예, 배시자. 야, 믿음.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다. 믿음의 영. 이말지어다. 샤카라바. 이말지어다. 믿음의 영은 이말지어다. 샤카라바바. 여기로 떼오셔.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떠오셔.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주여. 믿음의 영. 믿음의 영. 할렐루야. 샤카샤타타타타. 믿음의 영. 할렐루야. 믿음의 영은 떠나. 믿음의 영. 불러. 어때요? 옛날에 못 뛰어보신 적 없으셔? 앉아. 더 그래 된다고. 나 이거 어디 갔지 근데? 맑은 날이 습지 이제 등목에 나도 지금 소문 갑니다. 아, 큰일 났다. 나 전화기 잊어버렸네. 아따 참 숨겨놓으셨어.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뭐 뛰기 괜찮아요. 뛴 적이 없으세요? 아니면 있는데 사모님이? 근데 2년 동안 뛰지는 못했어요. 진짜? 살살 걷는 것도 힘들고 뒤로 자꾸 넘어지려고. 진짜? 그랬어요. 예, 진짜 그랬어요. 오, 이거 되게 큰 간증이다. 네, 예, 오늘 뛰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2년 동안 못 뛰었어요. 원래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와, 한 번 더 떠보셔. 어유, 한 번 더 떠보자. 더 뛸 때 이게 더 막 저기 막 돌파가 일어나요. 뛸 때 마귀가 나가 버려요. 응?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안 될 수 거야.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 이분은. 두려움을 이기시면 이게 돼요. 뒤로 가보셔. 앞으로 가보셔. 앞으로 가시라고. 앞으로 가면 내가 가빠르네. 빨리 가보셔. 아까 하셨잖아. 아까 하셨는데. 두려움의 영은 완전히 떠나. 뛰어. 두려워. 저분이 원래 앞으로는 안 갔어요? 앞으로 걸었는데 걷는 게 어설퍼요. 내가 지금 걷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야, 주님, 더 믿음 더 주시옵소서, 저분한테. 할렐루야. 뛰어오셔보세요, 뛰어.
이 뛸, 예. 후! 더 한 번, 더 한 번. 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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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요, 계속 믿음으로 상상하시고요. 계속 나 뛴다, 뛴다.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 돌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가르친 대로 하면 여러분 아프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막 피곤하면 엄청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막 몸이 깔아져요, 여러분. 앉아갖고 주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에너지 당신이 내 음식입니다. 내 참 음식입니다. 당신의 음식은 나한테 에너지를 줍니다. 이러면서요. 손을 벌리고 막 이렇게 상상해요, 저. 하늘에서 막 그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떡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떡이 내려서 막 떡이 내려서 막 그 먹는다고 생각해요. 막 와, 에너지가 막 이러면서 막 먹으면 이 에너지가 훅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피곤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해보죠.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에너지가 내려요. 하늘에서 이 에너지가 내려서 이 에너지가 닿을 때 아픈 게 떠납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옵니다, 지금. 하늘에서 떡. 신성한 떡.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우리의 신성한 떡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떡. 떡을 받아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내 알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해 살 것이요. 영생을 주는 떡이다. 영생이라는 건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그게 사실 생명이에요. 그냥 항상 살아있는 거. 어때요? 항상 살아있는 건데 항상 살아있다면 여러분 아픈 건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떠나야 돼. 떠나보냅시다. 구질구질하게 계속 살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 구질구질하게 그 개들하고 살 거예요. 그죠? 떠나보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상상하고 행동하면서 떠나보내는 걸 여러분 믿음의 축사를 하고 이 떠나보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끝났고요. 이분 잠깐 제가 축복해드리고요. 이제 가야 돼요. 벌써 12시 45분이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이 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라라. 이 뭐 필처가 볼 때 이거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거 우리 생각이지 주님. 주님한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이 신경이 제대로 돌아와. 지금 허리에 왼쪽에 좀 망가진 것 같은데 그쪽에 허리에 신경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게 제가 눈에서 보이는데 본인한테 느낌이 있으신가요? 느낌이 어떤 느낌? 그냥 역절이는 느낌이 있어요. 조리 느낌. 네. 하나님 만져주소서. 이거 좀 손에 잡으시오. 만져주소서. 이 신경이 주님이 정말 창조자신데 이 신경이 딱 연결되는 게 얼마나 아버지한테 쉽습니까? 제가 그 포항교에서 자살을 하다가 아이가 중학교 때 자기가 몸을 던졌어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신경이 마비 완전 100%해서 오줌 넣는 것도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아이인데 기도 한 번 하고서 오줌을 혼자 넣었어요. 그리고 나가고 한 번 더 했더니 똥을 넣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뭐 일어나진 않았는데 제가 그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얘가 막 뛰는 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안 고쳐줬다고 또 그게 다 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또 그때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들한테 제가 말씀을 세 가지를 주고 왔어요. 그걸 네가 계속 먹으면서 씹어먹으면서 믿음으로 상상하고 행동해라. 그걸 주고 왔더니 제가 오고 나서 그 다음날 걔가 계속 그렇게 했대요. 또 그 다음날 더 진전이 있고 전 그 아이가 일어날 거 믿어요. 그 아이의 믿음이 막 자라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요. 저한테 저 비행기값 보내주세요. 저 미국 가서 간증할게요. 걔가 그래요. 그래 너 나면 나 와라. 내가 비행기값 보내줄게. 그래서 전 미국에 와서 간증하고 싶어서 얘가 지금 열심히 지금 하는데 저 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안 났다고 오늘 안 나신 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 계속 믿음으로 상상할 때 이게 여러분의 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지금 뭐 느낌 와요? 아래쪽에 신경이 위로부터요. 위로부터요? 예. 주여 더 붙을 여러분 다 파동 같이 다 보내세요. 성령님 파동. 주여 붙을지어다. 신경이 연결될지어다. 될지어다. 샤바바바바바 연결될지어다. 상상하세요. 이렇게 몸하고 신경이 연결된다. 머리하고 신경. 지금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바꿔버리셔. 아예. 이 본인의 머리로는 이거 믿으면 안 생겨. 솔직히 안 믿어진다고. 오랫동안 이렇게 계신 분들은 매일 써도 안 돼. 이러면 머리를 본인 걸 잘라버리고 주님의 머리로 딱 대치하면 간단해. 그러면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니까.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믿으려고. 에? 머리 잘라보시고 대치하시란 게. 단두대에다 빨리 올려놓으셔 지금. 주님 성령님 오셔서 내 머리 잘라달라고. 우리 남편처럼 그렇게 기도하셔. 우리 남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잘라주셔. 하나님 자르고 싶어 하시니까. 자르고 싶어 못 베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안 잘라질라 그래서 그렇지.
주요라마카시디. 예, 주님의 머리로 오면 아니 주님이 이렇게 휠체어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 주님의 머리로 대치되면 간단하네. 근데 우리 이 머리로 우리 본인의 머리로 삐딱 하니까 안 되는 게 여러분. 잘라버리시고 대치하면 심플 간단해요. 어때요? 지금 느낌 오세요? 안 해본 거 해보셔. 그럼 느낌 오면 안 해본 거 안 해본 거 해보셔. 뭐 뭐래도 좀 안 해본 거 해보셔. 나 계속 기도할 수는 없어. 가야 돼 지금. 예? 안 해본 거 하나도 못 하셔요? 아무것도? 안녕하세요. 예. 아니 발을 움직인다거나 손을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거라도 작은 거래부터 평소에 잘 못 하셨던 거 상상을 하시면서 평소에 잘 안 됐던 걸 한번 축축 해보셔. 이거부터 하시지 말라는 거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요거 손 안 댔는데 요 산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이게 되면 또 믿음이 더 크게 자라고 이러면서 이 걷는 것까지 하지 처음부터 막 걸어보려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내게. 지금 그거를 옛날에 하실 수 있으셨나요? 아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됐습니까? 에? 네. 그럼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이만큼 올릴 수 있는 게? 네. 어, 이만큼 올릴 수 있는 게 처음이랍니다. 여러분. 주님 더 신경이 연결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바바바바바바 쉬 될지어다 신경이 완전히 살아나 살아나 예시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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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한번 하나님이 더 보낼 거다. 그때 와서 시간 넉넉히 한 3일 잡고 해거라. 그런 마음이 오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 일이 생기게. 우리 집사님 지금부터 탁 프레스 하세요. 계속 상상하고 행동하고 막 못해 이거 못했는데도 뭐 얘 제가 가르쳐준 그 다리 끊어지네요. 다리를 계속 뛰는 거를 상상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효과 있잖아요. 진짜 오줌 똥 다 빼냈던 애예요. 지금 스스로 싸잖아요. 예, 그거 계속 하세요. 제가 왔을 때는 걷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정제감.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제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제감이 없나니. 예. 그건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이 되지 마십시오. 생명만 취하세요. 생명 안에 생명을 하면 생명의 바이브레이션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얘기했잖아요. 700 플러스 더. 예, 그 생명의 바이브레이션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상상하고 그럴 때 생명이 막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으라 쉐 더 힐링의 연사 더 임하고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완전히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느라 아멘.